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숏으로 리뷰했었던 배드에 대해서 짤막하게 영상으로 리뷰 남겨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나마 알려진 PEI 텍스처 배드 있고요. PET 배드입니다. 이렇게 PEO 배드입니다. 제가 구매했던 링크는 내용에 남겨두겠습니다. 저는 요게 지금 30cm짜리 좀큰 배드를 구매를 해서 개당 2만원 선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배드가 혹시 안착이 잘 되지 않을까봐 기본적으로는 60도로 온도를 올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PLA만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ABS는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고요. 일단 배드별로 이렇게 납작하게 일단 먼저 출력을 해본 출력물, 그리고 이렇게 명암 케이스. 네, 출력물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먼저 뽑아서 봤는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텍스처 배드들을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밝은 색깔, 보면 보이긴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밝은 색상이나 아니면 얘는 지금 실크 필라멘트입니다. 실크 필라멘트도 보면 보이긴 보여요. 패턴이 보이긴 보이지만 뭔가 이게 좀 많이 눌린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무늬가 확실히 예쁘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PLA죠. 그냥 검정색 PLA로 했을 때 가장 이 배드의 무늬가 잘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상을 먼저 해보자면, 일단 얇게 뽑은 출력물. 명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배드의 무늬가 잘 드러나게 모델링이 돼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띵기버스에 아주 옛날에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도 테스트 가능하고요. 그래서 앞뒤로 문양이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개인마다 취향은 다르겠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새로 구매한 배드가, 물론 패턴이 흥미롭기는 했지만, 그냥 PEI 텍스처 배드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일단은 얘네들은 보면은 이 패턴, 배드의 패턴이 광의 형태로 찍혀 나온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자세히 이렇게 눈으로 확대해서 보게 되면, 그 프린터의 결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선 하나하나 이렇게 그린 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사선, 사선, 사선. 이게 보입니다. 보면은 사선, 사선으로 이렇게 지나간 흔적들이 보여요. 이렇게 광이 있는 상황에서는 패턴이 더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선이 잘안 보이는 것 같다가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요 선들이 보입니다. 그런 반면에 확실히 이 PEI 텍스처 배드는 그건 안 보이거든요. 선은 정말 얘는 공장에서 찍어서 나온 듯하게 깔끔하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배드를 사긴 했지만 원래 사용하던 PEI 텍스처 패드가 가장 마음에 들고요. 이제 출력하는 형태를 어떻게 두고 뽑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모양을 뽑아서 활용을 할때 훨씬 더잘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드에 안착이 좋아서 이 배드를 산다.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여러분이 만드는 모양에 있어서 아, 저 패턴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패턴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 바닥면에 배드에 닿을 수 있게 모델링을 하고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좀 고려해서 사용하실 분이라면 일단 출력은 잘 됩니다. 네, 출력은 잘 되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필요하다면 구매를 고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